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러시아, 중국 석국화, 중국의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권 넘겨 북극항로 교두보 마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정학적으로 이미 패배했으며 사실상 중국의 석국이 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발끈했지만, 러시아가 이미 중국의 석국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은 러시아 동부의 유일한 부동항인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사용권을 되찾은 것이죠.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극항로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는 우리 동해 안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러시아 석국 발언은 중국의 마음을 대언해 준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북극권에서도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나토를 몰아내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힘이 붙인 러시아가 중국을 끌어들이는 형국이죠. 이를 통해 러시아 북쪽 북극권에 군사기지 건설 및 공동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푸틴 이후 러시아가 쪼개지기라도 하면 더큰 것을 원하는 행보로 보이는 것은 좀 우려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분열을 대비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러시아, 중국 석국화, 중국의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권 넘겨 북극항로 교두보 마련입니다. 제가 전에 중국은 러시아를 석국으로 삼고 싶어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가 망하기는 바라지 않으며 그들의 평화의 전도사로 포장해 러시아의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석국화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말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 중국의 마음을 그대로 말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행동이 평화의 전도사에서 갑자기 우크라이나의 지원자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4일 프랑스 일간 로피니온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사실상 중국과 관련해 일종의 굴종한 형태에 돌입했고 중요한 발트에 대한 접근권도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쟁으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촉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는 상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러시아는 이미 지정학적으로 패배했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분명히 해두건대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승리해서는 안 된다. 승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지금 평화안을 들고 나왔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크라이나 대반격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결국에는 불가피하게 열릴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이슈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짚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내용. 이겁니다. 불가피하게 열리게 될 협상.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협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 전역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의 속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지금 중국의 협상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는 나는 언제나 결국엔 유럽의 안보망이 우크라이나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와 대치하지 않는 것을 꾀하고 지속 가능한 휴대 균형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이 이르기 전에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여전히 많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무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약속했던 이러한 내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이 바뀌자 프랑스는 노선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4일 오후 파리를 깜짝 방문한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경전차와 장갑차를 비롯한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군사 지원 약속을 했는데, 얼마나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은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엘리제궁에서 만찬을 한 뒤에도 올해 2천여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프랑스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반격을 앞두고 지난 주말 이틀 새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3개국을 연이어 방문해 군사 지원을 약속받는 등 광폭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독일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전차와 장갑차 50대, 대공방위 시스템 등 27억 유로 약 3조 9,4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지원 방침을 발표했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마크롱 대통령의 속국 발언에 발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속국이 되었다라는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발끈했습니다. 15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중러 관계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이며 의존과는 무관하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일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중국과의 관계는 전략적 특별한 동반자 관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누군가의 의존과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크롱의 발언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호 이익과 국제 문제에 대한 세계관의 접근과 관련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러시아 재무차관은 프랑스가 중러 관계 강화에 따른 세계 질서에 미칠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죠. 그는 서방은 일반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하는 진정한 다자간 국제관계 시스템에 형성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화하는 세계의 풍경 속에서 마크롱은 서방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강력하고 공정하며 상호 존중 관계인 중러 관계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시 주석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고 지금까지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시 주석은 지난달 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고 중국의 최고 관리인 리 후이 특사가 16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포함해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독일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러시아가 중국 종속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뉴스위크인데, 뉴스위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위크도 이미 지난 1월에 러시아가 전쟁 패배 후 쪼개지며 중국 속국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개건연구원인 티모시 애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게 패배하게 될 것이며 이는 러시아 연방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역사가 과연 반복될 것인가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역사의 반복이란 1991년 소비에트 연방 붕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비에트 연방 붕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쪼개져 나갔죠. 그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때 목표를 내걸었던 대러시아 부활과 정반대의 결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연방은 21개 공화국, 6개 연방 직할시구, 2개 연방 직할시, 모스크바, 생페테르부르크, 그리고 49개 주, 1개의 자치구, 10개의 자치주, 1개의 자치주, 10개의 자치구 등총 89개의 구성 주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애쉬 연구원은 각 주체들의 민족 구성 등을 감안할 때 러시아 연방이 붕괴될 경우 20개가량의 국가가 새로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럭가스대 정치학 교수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 정통한 알렉산더 모틸도 자신이 기고한 칼럼에서 푸틴 대통령이 권좌를 떠난 뒤 치열한 권력 투쟁이 일어나 중앙 집권제가 무너지고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이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모틸 교수는 푸틴 이후 그 투쟁에서 누가 승리해도 현재의 중앙 집권 체제는 약화될 것이며 만약 러시아가 혼란을 극복하더라도 중국의 힘없는 속국이 될 가능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혼란이 진정되지 않으면
러시아가 분열을 일으켜 유라시아 지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163년 만에 중국에 내준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로 양국은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맞서 전략적 밀착을 강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연해주인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을 중국에 쓸수 있겠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토크 항의 권리 자체를 전부 다 넘긴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으로서는 과거 자신의 땅이었던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사용권을 163년 만에 회복했다라는 상징성이 크다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689년에 네르첸스크 조약으로 국경이 이렇게 했고, 그리고 아이온 조약, 그리고 베이징 조약, 이것을 통해서 이 블라디보스토크항의 이러한 땅이 러시아에 복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원래는 발해 땅이었다라는 거죠. 과거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땅으로 복속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북한이 걸쳐져 있고, 러시아가 이렇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으로 해서 연해주에 굉장한 투자를 하는데, 지금 현재 연해주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상권이 많이 들어와서 경제권 자체가 중국화 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해주 지방은 한때 발해의 용토였고, 일본 강점기에 나라를 이룬 우리 동포들의 망면지로 현재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연해주와 북쪽의 아무루, 중국명으로 흑룡강 유역에 러시아 영토가 되기 이전에는 중국령이었던 곳이죠. 명나라 시절 흑룡강 하구에 세운 두 개의 비석도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1689년 청나라와 러시아는 네르첸스크 조약을 체결해 스타노보이를 경계로 국경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엽 영국과 프랑스가 주동이 되어 늙은 청나라를 압박했고, 러시아는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흑룡강 분지와 연해주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아닌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사용권을 163년 만에 되찾은 것이죠. 중국의 해관총서는 지난 4일 고시를 통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항을 국경을 넘는 운송 중개항으로 추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최대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는 과거에 청나라의 영토였지만 러시아가 1858년 청나라와의 영토 분쟁에 승리한 뒤 1860년 베이징 조약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연해주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간 이들 지역에서 남방으로 물자를 보내려면 그 동북 삼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북 삼성 최동단에서 남방으로 물자를 보내려면 랴오닝성 다롄항 등을 이용을 했으나 거리가 1000km에 달해 운송비 부담이 컸습니다. 반면 블라디보스토크항은 헤이룽장성 수이펀허나 질린성 훈춘에서 200km 이내여서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시는 중국 베이징 인근 상하이관 화물 철도의 만석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중러간 공급망 연계도 강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모스크바에서 서명한 2030년 중러 경제협력 중점 방향에 관한 공동성명의 일환입니다. 당시 두 정상은 국경 지역 잠재력을 발굴해 중국의 동베이와 러시아 연해주 간 교류 협력을 발전시킨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청나라 영토였던 이곳은 해삼이 많이 잡히는 작은 어촌이란 뜻의 해삼 위로 불렸으나 1958년 영토 분쟁으로 승리한 러시아가 1860년 이 지역을 차지한 뒤 동방 정복을 뜻하는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간 러시아는
중국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중국 자본과 세력의 진출을 굉장히 경계해 왔었던 지역이죠. 중국 스파이들의 접경 지역 활동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중국 민간에서는 지금도 러시아가 빼앗은 고토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중국 공식 지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는 지금 해상위로 각주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북 삼성을 본격 개발하며 동진을 해온 중국이 러시아 연해주까지 경제적으로 이미 점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룡강 지역도 경제적으로 점령을 했죠. 러시아는 이번 블라디보스토크항의 그 중국 사용, 이것을 넘긴 것은 영토 분쟁 위험까지 무릅쓰고 제공키로 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세계의 제재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심해졌죠. 중국 기업들이 지급하는 에너지 판매 대금은 전쟁의 장기화로 거덜난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금줄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시 주석은 휴전협정을 위한 위장쇼를 보이고 있는 중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나진항을 활용한 지린 헤이룽장 지역의 물류난을 해결하고자 했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의 제재로 나진항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은 나진항을 대체 차항 출해를 실현할 새 전초기지로 볼수 있습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린 헤이룽장 지역의 경제 성장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주석으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태평양으로 진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북방 노선을 노리는 중국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이 될 수가 있죠. 중국은 허약해진 러시아 등에 올라타 북극해 개발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중국 해경국은 지난 4월 24일과 25일 양일간 러시아 서북부 끝 무르만스크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해상에서의 법 집행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양국의 협력 강화와 해양 문명 공동체 구축에 뜻을 같이 한다라고 전했죠. 최근에는 심해 항구나 비행장 등 북극 전초 군사기지들을 확충하는 한편 중국과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형국입니다. 결국 여기에 공동으로 군사 기지도 건설을 하고 공동으로 개발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속국론을 경계하는 중국입니다.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속국론을 한번 빵 띄웠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속국론이 전체적으로 퍼질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상 러시아는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많은 부분들이 약해졌죠. 군사력도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지금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중국 언론은 이러한 속국론을 의식한 듯 이번 사용권 양도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일부 외신이 이번 기회를 통해 러시아가 중국의 속국이 될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며 러시아 사회에 중국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보스토크가 국내 무역 중개항으로 사용되는 유일한 외국 항구가 아니라며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도 불필요한 시사점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블라디보스토크가 지금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외국 항구는 아니죠. 그리스도 있고요. 지금 스리랑카도 있고요. 스리랑카 한바토반,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의 일부,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 블라디보스토크항이 단순히 블라디보스토크항의 사용뿐만이 아닙니다.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러시아의 분열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중국을 속국화시키는데 러시아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지난 2월 뉴스위크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실패로 인해 분열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는
러시아가 구소련처럼 붕괴할 수 있고 서방 세계는 이를 대비하라고 준비했습니다.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의 분열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우리라는 것이죠. 또한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이용으로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야욕에 기름을 부은 형국입니다. 지금 태평양을 나가려고 해도 대만이 꽉 막고 있어서 나가지 못했고 이 북방항로를 열려고 그랬는데 한국의 동해가 딱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 항행을 지금 허락하느냐? 지금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한국이 이것을 허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측면이죠.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두 개네요. 첫 번째 그림은 북방항로를 열고자 하는 지금 중국이고, 두 번째 그림은 1도련, 2도련, 3도련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첫 번째 그림은 북방항로를 지금 해서 이것을 거쳐서 동해를 지나 이렇게 그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캄차카 반도가 여기 있죠. 캄차카 반도까지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하려고 하는 중국 입장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나 지금 한국 입장에서나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1도련, 2도련, 3도련 이렇게 지금 보면서 1도련을 보면 한국과 딱 걸려 있죠. 1도련까지 쫙 밀어낸다. 미군을 밀어내겠다라는 그런 가장 큰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이번에 워싱턴 발언을 하면서 워싱턴 조약을 발언을 하면서 한국의 수시로 전략 핵잠함이 들어오겠다. 결국 1도련 선까지 너희들은 밀어내지 못할 거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멍이 위에서 딱 뚫렸죠. 블라디보스토크. 자,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많은 점을 시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경제력으로 너무 허약해졌다. 군사적으로도 너무 허약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